쇼팽은 폴란드 태생의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이죠. 슈만과 같은 해인 1810년 바르샤바 근교에서 출생했습니다. 6살에 어머니로부터 음악 교육을 받은 이래 실질적인 스승은 보이체프 지분이 한 사람뿐이었죠. 7살에 폴로네이즈와 군대 행진곡을 작곡했으며 8살 되던 해의 첫 연주회에서 기로베치의 협주곡을 연주했을 정도로 천재적 소질을 타고난 인물입니다. 16세 엘스너가 설립한 음악원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며 폴란드 혁명을 계기로 프랑스에 정착한 그는 리스트, 로시니, 멘델스존 등의 음악가와 시인 하이네, 화가 들크로아와 친분을 유지했지요. 1836년 26살에 리스트로부터 여류작가이자 세계의 연인인 조르주 상도를 소개받아 2년 후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여 결별하기까지 9년 동안 그의 대표적인 걸작들이 탄생합니다. 당대 유럽 여성문학의 창시자로서 또한 프랑스 낭만주의 대표작가이자 스캔들 메이커로 거론된 상드는 가끔 남장을 하고 담배를 피워무는 행동 등으로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에 의해 추잡한 여자라며 맹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거침없으며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신여성적인 면도 있었지만 내면은 여성스럽고 모성 깊은 여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 둘의 첫 만남에서 상드는 아름다운 선율을 즉석에서 완성해내는 쇼팽의 천재성에 반하게 되지만 쇼팽은 상드에게 여성성을 느끼지 못했던 듯 합니다. 그러나 점점 쇠약해져 병들고 심리적으로 나약해진 쇼팽은 끊임없이 다가와 그의 마음에 위로와 안식을 주는 그녀에게 모성을 느껴 2년 후 결국 마음을 열고 그녀와 사귀게 됩니다. 6살 연상이었던 그녀는 결핵으로 시달리던 쇼팽을 위해 헌신적 희생으로 육체적 심리적 안정에 온갖 힘을 기울이게 되죠. 쇼팽은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연 이후부터 병세가 호전됐습니다. 여성적이고 소심하고 여린 성격이었던 쇼팽에게 직설적이고 대범하기까지 한 상대는 절대 필요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상드는 쇼팽에게 예술적 영감과 사랑 그리고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였지만 상드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문제로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9년간의 만남을 정리하고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쇼팽은 상드와 결별하기 2년 전부터 피아노 곡 외에 첼로 소나타와 추가로 두 개의 녹턴을 작곡했으며 이듬해에는 세계의 왈츠와 마졸카 그리고 그의 사후 폰타나에 의해 출판된 17개의 폴란드 가곡을 완성시켰습니다. 상드의 헌신적 희생의 결과일 수 있을 것입니다. 1847년 상드와 헤어진 이후 쇼팽의 창작열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지요. 48년에 또 하나의 왈츠, 49년에 그의 마지막 작품인 한 곡의 마주르카를 추가했을 뿐 더 이상 작곡을 하지 않게 됩니다. 48년 2월 살 플레이엘에서 가진 그의 마지막 연주회는 청중에게 열광적인 갈채를 받지만 쇼팽은 그저 무덤덤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멀리 파리의 실루엣이 바라보이는 샤이오에서 집거 생활을 하다가 1849년 10월에 햇빛이 잘 드는 방에서 39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쇼팽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곡이 바로 녹턴이지요. 19세기 초의 녹턴은 대개의 경우 피아노 독주를 위하여 쓰여졌으며 특히 모음곡이 아닌 독립된 짧은 곡을 일컬었습니다. 쇼팽보다 28살 연장자인 아일랜드 태생의 작곡가 존 필드는 이탈리아의 벨칸토에서 영향을 받아 1814년부터 18개의 피아노 소품들을 작곡하는데
이 묶음 곡들의 녹턴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이 분야의 창시자로 굳어졌죠. 쇼팽은 존 필드의 녹턴에서 얻은 영감으로 1827년부터 작곡을 중단할 시점까지 20년 동안에 걸쳐 총 19곡으로 이루어진 녹턴을 작곡하게 됩니다. 두 곡 혹은 세 곡씩 묶여 순차적으로 출판된 이 곡들은 녹턴이라는 장르를 존 필드 이후 명확하게 확립시켜 가브리엘 포레를 비롯하여 보로딘, 스크래빈, 사티 폴랑, 조르지 미고 등이 다양한 녹턴을 작곡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은 원래 19곡으로 완성되었지만 후에 작품 없는 유작 2개가 추가되어 공식적으로는 21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추가된 두 곡의 감수성은 저 유명한 2번 이별의 곡보다 처연하지요.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한 전곡 음반은 19번까지만 녹음되어 있습니다. 폴리니, 루빈스타인, 아슈케나지 등. 그러나 안젤라 휴이트의 음반에서 20번과 마지막 곡을 들을 수 있지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 곡이라고 얘기한 건 마지막 곡에 숫자 21번이 매겨진 게 아니고 그냥 작품 번호 없이 C마이너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팽의 안젤라 휴이트 버전과 그가 영감을 얻었다는 존 필드의 녹턴 전곡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경고만 받지 않는다면 조만간 두 작곡가의 전곡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백판연구소였습니다.